요거는 잎을 따고 줄기를 따로 말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잎을 따서 말리는 겁니다. 오늘은 자연건조를 하고 있고, 건조가 다 되면 요렇게 지금 100g씩 포장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 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연건조 한 거고, 이렇게 자연건조 한 거고, 기계건조 한 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정용 건조기로 이제 작업량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온 창고에 넣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열매도 이렇게 있는 상태로 지금을 작업을 했고, 이렇게 말린 거 만져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손에 이렇게 대면 부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잎으로 따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열매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얘가 이제 여기 보면은 열매가 같이 말라있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 말린 거 말고 살아있는 나무를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이제 살아있는 나무는 이렇게 이제 요 비타민 나무 농장이니까 비타민 나무 집 주변에 온통 비타민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타민 나무가 이제 올해는 지금 요 정도 컸거든요. 한 뼘 정도. 이렇게 초록 요 색깔과 요 나무 줄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요기 초록색 나무 줄기부터 올해 싹이 터서 크기 시작한 길이 한 뼘 정도니까 한 15cm 이상, 한 20cm 이상, 20cm 이상 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큰 거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한 뼘, 두 뼘, 세 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60cm 정도? 네, 이렇게 커요. 금방금방. 그래서 열매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황화현상이 온 건데 요거는 워낙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고, 이제 열매가 어느 정도 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낮은 위치에 있는 거는 다 잘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열매가 이렇게 지금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열매가 컸어요. 네. 화천이라서 좀 덜 큰 거고요. 만약에 조금 따뜻한 지방 같은 경우, 저 아래 남쪽 같은 경우는 비타민 나무 아마 열매가 이거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라 햇빛을 마주 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까이 볼까요? 네, 이렇게 열매가 지금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키가 너무 커가지고 다들 비타민 나무 주인이 작아서 이렇게 이제 비타민 나무 열매가 보이는 시기니까. 그리고 이제 비타민 나무를 왜 열매가 안 맺냐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암수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순나무만 가지고 있거나 암나무만 있거나 이렇게 따로 같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당연히 안 돼요. 얘는 이제 계속 제가 눈을 얘기했지만 바람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풍매화입니다. 풍매나무. 네,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려면 순나무, 암나무, 얘는 열매가 열리니까 암나무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도록 수정을 해주는 수분수가 있는 거는 순나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안으로 다 구분을 하지만 얘는 지금 순나무고, 이쪽에 지금 커다란 나무, 얘가 이제 암나무인데 쟤는 이제 열매가 굉장히 커요. 한 5m 이상? 한 6m 정도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는 관목으로 꽤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나무가 이 비타민 나무이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래서 올해도 잘 크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밑에는 약간 병이, 뭐 벌레들도 집도 짓고 살고 있지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면 돼요.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따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서 차로 덮금차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제 적금차는 이제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입만 건조해서 먹어도 충분히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만 따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나무, 여기 화천 비타민나무 농장인데 오늘 뜬금없이 비타민나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비타민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 그동안 지금 또 비타민나무를 안 하고 있나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요즘 계속 잎을 따고 있거든요. 따고 말리고 포장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나무가 크고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타민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순을 따면 얘가 또 같이 그 가지를 또 옆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주면 더 많은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비타민나무 농사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냐에 따라서 네, 수확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배하는 면적이나 재배하는 단위의 나무가 적다고 해도 수확량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주인이 비타민나무를 재배하는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히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네, 수확량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비타민나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수확해 보세요.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